언니들 우리 남편들한테 한번 사랑해 한번. 뭘 또 이렇게 또 시켜 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무 안 해봤어요. 연락 한번 보내면 어떠볼까요? 아니 남편들한테 지금 우리가 사랑해를 보내서 답장이 어떻게 오는지. 아 저런 분위기에서 그 문자를 보낸 거구나. 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를 보내라고? 어. 한번 다 같이 보내봐. 미친 보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지. 나 못해. 아니 뭐 보내봤자 뭐 뭐라고 오겠어. 뻔하지 뭐 나도 이렇게 오겠지 뭐. 어 진짜? 나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별 뭐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 난 언니. 아 문자로 사랑해 이런 걸 보내? 네. 매일 오죠. 지금. 저는 남편이 사랑해 하면은 일절 대답 안 해. 나도. 그래서 내가 보내면 박제해놓고 아마 액자에 걸어올지도 몰라. 아 진짜. 오늘 기념일이겠다. 말이 안 나와. 20년 이상 되면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니네 빨리 해봐. 니네 빨리 해봐. 나는 끝까지 안 하려고. 궁금해요. 아, 언니 안 보내게. 언니도 보내요. 아니 아니야. 나는 하면 진짜 내가 약간 애가 죽일 때가 된 줄 알고. 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 반응이 재밌잖아. 어. 아 근데 형부 은근히 되게 좋아해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뭐. 간다 간다 보내 언니 같이 보냅니다. 간다 손이 안 눌러져. 궁금하다. 전화 요즘 너무 자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궁금하다. 보내셨어요? 네. 아 언니 이거 반치. 왜요 왜요 왜요? 왜? 사랑해 하고 물음표를 찍어서 보냈어. 사랑해? 아 뭐야 언니 느낌표지. 사랑해? 그러면 아니 오는 거 아니야? 사랑해? 이것도 재밌잖아. 어 그래도 용기 내셨어. 어, 나는 뭐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어, 그러면 제가 막내니까. 아, 우리. 받아. 함께 고. 한번 전송할게요, 여러분. 갔어, 고. 나 보냈어, 아까. 아, 그래? 하나. 근데 사당해라고 보내면 안 돼? 사랑해를 붙여서 보내야 돼. 아니면 띄어서 사랑. 사랑해 이렇게 붙여보내면 좋을 사랑해 것 같아. 물결? 짜증나. 진짜. 그냥 언니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보내요. 되게 쑥스러워하는 사람 많다, 그러게요? 진짜. 다들 보내는 게 어색한가 보다. 좀 더 끓으면 때릴 뻔했어, 지금. 이것처럼 아니고 언니 그냥 사랑해. 아, 사진이랑 같이 보내신 거. 사랑해 위에 얼마? 이게 돈 얘기한 게 너무 웃기다. 송금했어. 아, 찐 부부다. 전부 다 보내놓고 기다리는 거야. 너무 궁금해. 뭐라고 보냈어, 다들? 문제 왔니? 이거 그러면 알림을 켜놔야겠다. 난 알림이 꺼져 있어. 나도. 나도. 잠깐만. 왔어? 역시 수익가에. 뭐야? 발도 이뻐. 사랑해. 와! 사진도 보냈어? 아, 아니, 뭐야? 아까 보낸 거야. 대박. 어머. 발도 이뻐. 어머, 발도 이뻐. 오, 장모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와, 최고. 이야. 야, 아니, 우리랑 그렇게 맛있게 음식 먹고 있는 와중에 저 핸드폰을 보고 좀. 아니, 원래 저렇게 보내? 아니, 언제 봤어? 봤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본인 와이프한테 온 건데 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단체로 보낸 거를 모르고. 네. 그렇지. 발도 이뻐, 사랑. 어디 봐봐. 야, 그 사진 좀 봐. 나도 발도 보내보자. 야, 그 사진 줘봐. 나한테 보내봐. 나도 발도 보내보자. 나도 발 보내보자. 언니랑 나랑 같이 앉은 이유가 있네, 지금. 우리들이 같이 앉은 이유가 있어. 전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정신승리. 아씨. 왜 나 답장 안 오지? 이 표정들 다 지금 씁쓸. 나 카톡으로 해볼게. 우리 오늘 계속 있을 거니까 언젠가 한번 오겠지. 해보자고 하니까 그냥. 저게 뭐라고 저희 문자 하나에서 부다들 기분이. 언니들. 그니까요. 어머, 나 왔어. 나 5개 왔어. 어, 뭐라고? 5개 났다고? 어이구, 많다. 5가 많아. 떴어, 5가. 뭐지? 궁금해요. 제발 알려줘. 얘기도 되죠?
별 기대도 궁금해, 안 해. 궁금해, 궁금해. 또 말 주저리주저리 했겠거니. 아니,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일단 아! 아, 나 미치겠다. 아! 아, 나 미치겠다. 아! 와! 항상 과외 아니, 안 과외는 없어요? 과외 아니. 대, 대한민국 하트 저기 다 있네.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아, 진짜? 나도 이모티콘을 좀 보냈어야 되네. 자연스러운 언니. 너무 신나네. 좋텐다. 나 이거 너무 혜성이 같아, 얘네들. 그러게, 그 이모티콘도 형님 같아요. 나 너무 예상한 대로 왔어. 뭐라고 왔어? 궁금하다. 내가 아까 그렇게 오겠지라고 너무 궁금하다. 나도. 내가 아까 했던 말 기억나요? 나도 사랑해. 네. 그렇게 왔다고? 네. 흐흐, 나도 사랑해, 하트. 똑같이 왔어. 담백하시다. 아니,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아니, 그러네, 생각해보면 뭘 맞아. 얘기해야 돼?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디테일리스.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아, 하트가 있잖아. 심플. 근데 내 거 내 거 보여줄까? 나도 왔어. 왔어요? 뭔지 알아? 엥? 그거 하나예요? 엥? 소리야, 어떡해. 같이 우리 남편들끼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 나중에 보고 했죠. 나중에 보니까 사랑해 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엥? 그걸 보냈지. 왜 나한테 그런 문자 한 번도 안 보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제일 늦었네. 엥은 진짜 웃기잖아. 없어? 그 뒤에 언니 없어요? 없어, 없어. 아. 아, 여기 진짜 밖에서도 예쁘다. 파티 준비가 모두 되었습니다. 준비가 모두 되었습니다. 와. 여기다 그냥 놓으면 되겠다. 그래, 그대로 놓으면 되겠다. 성찰이 훌륭하다, 트루디. 아, 치즈 너무 맛있었어. 오, 진짜 기절해. 막내가 진짜 열일하신다, 좀. 일단 모든 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 맞으니까 너무 귀여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춤 얘기 한 번도 안 하지? 춤 얘기? 춤 췄잖아. 열심히 해야지. 춤을 잊어먹었어. 예은이 오빠 큰일 났어요. 왜? 야구도 하고 춤도 추니까 기억을 못 해요. 어머, 당연하지. 그래서 이게 왜냐면 춤을 안 추던 사람이 계속 안 추니까 띄엄띄엄 나오니까 까먹지. 배웠던 걸 자꾸 까먹는 거야. 그러면 계속 제자리인 거야. 맞아. 그래서 좀 비상이에요, 저희는 지금. 근데 라이머 되게 잘하는 거 알아? 안 딱 봐도 라이머 딱 잡고 있는데. 아,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영상을 보고 놀랐는데 저는 막 웃으면서 좀 이렇게 하는데 남편 진짜 진지해요. 그래서 웃겨요.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 모습. 우리 모습. 아, 이게 다 진짜 잘 너무 웃겨. 특히 탱고가 멋있잖아. 좀 약간 멋있는 표정을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걷는, 저한테 걸어오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또 따라 탱고식 걸음걸이는 약간 질질 끌지.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남편 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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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쓰는 거. 어떻게 어떻게 라이브 오빠 너무 잘 따라온다. 야, 너도 잘한다. 보여. 야, 굳이 야, 굳이 막 어머머머 너 잘하는데. 춤 내가 잘 내네. 그러니까 라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형님한테. 아니 제가 뭐 언제 저러고 그랬어. 아니 제가 언제 뭐 언제 뭐 언제 이랬어 저는. 어떻게 오셨는데? 아니 약간 느낌이 너무 귀여워. 이거 봐. 너왜 저를 쳤지? 아니 심점 하늘 봐요. 다 들어요. 자, 좋지. 너 잘하는데? 속내를 잘 내네, 남편. 그러네. 아, 가까이 살잖아. 부부는 거울이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거 뭐 대회 나가서 1등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남편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해서 이렇게. 그거는 진짜 생겼어. 틈만 나면은. 진짜요? 틈만 나면 여보. 여보. 그러니까. 아, 막 되게 하기 싫을 때도 어쨌든 웃기지 않냐? 집에서 하다 보면 약간 하이파이브 하듯이 싸우다가 이렇게 하듯이 잠깐 아니, 이렇게 하고 어디 가든지 해보자 그래. 맞아, 어디 가든지. 그게 너무 좋아요. 야, 필요가 없어요. 손만 잡으면 되니까. 이런 거 몇 개만 하면 어디 가도 진짜 신나게 할 수가 있겠어. 박자도 아무 박자에 들어가니까 아무 노래에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떤 음악에든 그냥 카운트만 세면은 다 이어지더라. 우리 뭔가 중간 점검 핑계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면서 뭐 하는 거 찍었어. 아, 나도 이게 훨씬 재밌어. 나도 다 같이 남편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막 수다 떨고 막 그런 것들 좋겠어요. 같이 막 체육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는 그만. 아유 때 가세요. 아유 때.